그러니까 저한테 전화 주셔가지고는 블루 스크린이 뜬다고 포맷을 한번 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셔가지고 이제 그렇게 저는 통화를 했는데 네. 지금 보면 이게 무한제 부팅이라고 해서 네.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안에 있는 부품들을 저한테는 그런 말씀이 없으셨어요. 좀 전에 통화하셨던 분이 아드님인지 그분 그런 말씀이 없으셨는데 네. 그냥 블루 스크린만 뜬다고 포맷만 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통화하니까 인터넷 찾아보고 이것저것 하면서 안에 있는 거 건드리셨다 그러더라고요. 부품들 아, 예, 예. 일단은 저는 그것만 얘기를 들어가지고 오늘 된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던 건데 네. 봐야지 될 것 같은데요. 네? 봐야지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예, 보시고 네. 예, 확인 한번 해보세요. 연락처 해보시고. 하나만 좀 남겨주시겠어요? 저희가 확인해서요. 확인되는 대로 바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내일 쓰셔야 된다는 거죠? 예, 내일 저 여직원이 네. 하드에 있는 자료들만 뭐좀 예, 되나요? 예, 디드라이브에 있는 것만 그쪽으로 자료가 다 모아져 있대요. 네. 그것만 그대로 살려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알겠습니다. 되는 대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PC가 하나 들어왔는데요. 이게 저한테 전화 주셨을 때는 블루 스크린이 뜨니까 이거 포맷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포맷만 해달라고 말씀을 하셨어가지고 가지고 오시라고 했는데 컴퓨터를 키면 요렇게 무한제 부팅이 나고 비품이 막 무한 비품이 계속 들리고 있어요. 이게 또 부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분한테 얘기 들었을 때는 블루 스크린만 뜬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안에 있는 부품들 건드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인터넷 보시고 그냥 뭐 이것저것 해보라고 하니까 뭐 이것도 뺐다 껴보고 저것도 뺐다 껴보고 막 이런 것들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이제 아마 잘못 장착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램이나 이런 것들이 잘못 껴져 가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내부를 보니까 요 램이요 제대로 끝까지 꽂혀 있지가 않습니다. 요 아랫부분도 그렇고요. 보이시죠? 요 유격이 있는 게 요 틈이 요거 램을 일단 제대로 한번 꽂아 볼게요. 이렇게 꽂았고요. 이제 부팅을 했을 때 컴퓨터가 정상적으로 켜지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컴퓨터에 무한 비품은 나오지 않고 있고요. 아마 화면은 정상적으로 뜰 거예요. 램이 제대로 장착이 안 돼 있어서 이런 증상이 나타났을 것 같습니다. 블루 스크린 뜨네요. 보통 이 블루 스크린 같은 경우는 부팅 파일 손상이나 뭐 시스템적인 오류보다는 하드 쪽에 뭔가 문제가 있을 때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요. 이거는 가장 좋은 건 그냥 포맷 하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가장 간단하고요. 일단은 바이오스에 들어가서 메인보드 바이오스를 초기화를 한번 진행을 하고요. 포맷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업데이트 하다가도 이런 증상들이 생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옛날에 뭐 패치 그거 잘못하면 이런 증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아, 치로 잡혀 있네요. 포맷을 한번 진행을 하고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시스템적으로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얘가 소음이 아까 전에 엄청 났잖아요. 이게 보통 PC방이나 이런 데 많이 들어가는 뭐 아이스맨이라든지 뭐 이런 파워들에서 장기간 사용하면 이런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일단 바이오스 초기화를 했는데도 똑같은 블루 스크린이 뜨네요. 이거는 포맷 밖에는 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포맷하면 될 것 같고요. 요게 컴퓨터가 완전히 꺼져 있다가 한 5분 10분 정도 꺼져 있다가 다시 컴퓨터를 키면 쿨링팬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막 거슬리게 갈갈갈갈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나요. 요게 PC방들에 많이 들어갔었던 파워인데 예전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었던 거에도 똑같은 요 파워 썼던 게 소음이 많이 났었던 게 영상이 있을 텐데 얘는 뭐 고질병인지 이 파워는 항상 이러네요. 요런 거는 안 써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일단 포맷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요거 설치가 다 끝나면 또 문제가 발생하는지 확인을 해서 문제가 발생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전달을 해드리고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면 다른 걸 또 찾아야 되겠죠. 방금 포맷이 끝났고요. 여기 보시면 나머지 뭐 D 드라이브나 E 드라이브 요런 드라이브들에 있는 자료들은 그대로 두고 C 드라이브만 지금 포맷을 한 상태입니다. 뭐 정상적으로 다 인식이 되고 있고요.
뭐 별다른 문제나 이런 부분들은 없어 보여요. 일단은 이렇게 해서 테스트 프로그램을 한두 개 돌려보고요. 이상이 없으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꼭 말씀드릴 거, 지금과 같은 블루스크린 코드가 만약에 뜨게 된다고 하면요, 하드나 이런 쪽에 중요한 자료가 없다고 하면 그냥 포맷 하시는 게 가장 속편한 방법이에요. 그리고 훨씬 더 깔끔해지고요. 하드나 이런 쪽에 중요한 자료가 있으신 분들은 다른 방법을 통해서 자료들을 복원을 하시거나 자료들을 다른 데다 백업을 해 두신 다음에 지금처럼 포맷을 해서 이제 사용을 하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